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죠. BMW의 플래그십 세단 바로 7시리즈 차량 한 대를 더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만큼은 모두 다 고민하셨던 그 연비 쪽을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는 차량, 연비 깡패 730 롱바디 디젤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BMW의 플래그십 세단 그 모든 옵션 그대로 다 누리면서 13.5kg라는 놀라운 연비까지 가지고 있는 팔방미인의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 네,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2,399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2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8천키로 달린 단순 교체 딱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연비 깡패 730 롱바디 디젤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패밀리 세단으로 옵션이 많은 차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의전용으로 차를 원하시는 분들, 공인연비만 무려 13.5kg의 합리적인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수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7시리즈 차량 중에서도 롱바디의 디젤 차량 생각보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매물이기도 한 이 차량, 지금 컨디션 보시면은 그릴부터 해가지고 라이트 컨디션은 그냥 새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투명도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방에 전방 감지 센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블랙 색상답게 관리하기 어렵지만 광택 한번 내놨을 때 더 반짝이는 게 바로 이 블랙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측면으로 봤을 때 컨디션도 매우 깔끔하고요. 지금 타이어 컨디션, 지금 타이어 컨디션도 한 50% 정도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측면으로 보실 건데요. 앞에 도어보다 뒤에 도어가 더 길어요. 그만큼 정말 뒷자리 공간을 극대화시킨 롱바디 차량답게 정말 긴 차체, 그리고 균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여주셔야죠. 네, 롱바디 디젤 차량이니까 옵션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소프트 클로징 도어 지금 앞자리, 네, 뒷자리 모두 다 지금 완벽하게 정상 작동합니다. 네, 뒤에 타이어는 약 한 3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듀얼의 트윈 팀 머플러 보이실 겁니다. 확실히 뒷면부에서 좀 더 멋진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네, 일단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네,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은 옆으로 충분히 뚫려 있어서 골프백 실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으로도 지금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 플래그십 세단다운 충분한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동 트렁크 컨디션 최고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기능 당연히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도 지금 중인을 해서 보여주셔도 아까울 게 없어요. 문콕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정말 외관적인 관리 컨디션 하나만큼은 자부합니다. 정말 깔끔하고 진짜 깨끗한 네, 그런 외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외관만 깨끗하냐? 아니거든요. 네, 실내도 정말 깨끗해요. 이제 저와 함께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시동부터 먼저 걸어볼게요. 디젤이라고 생각이 안 날 만큼 정말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트 상태, 저랑 정대리 보자마자 놀랬던 게 지금 시트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정말 깔끔하죠? 어디 하나 지금 울거나 지금 찢어진 데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제가 타 있는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옵션들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 차량 12년식 차량이라 조금 다르거든요. 운전석과 조수석 당연하게 전동 시트에
네,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네, 두 개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 쪽 안전장치의 변경이 들어가요. 네, 일단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원래 들어가는 이 모드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은 당연히 탑재가 되는데 이때부터 네, 스마트 크루즈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 차선 이탈 경보장치와 그리고 지금 앞차와의 차량 충돌 방지장치까지 탑재가 됩니다. 이 계기판에도 보면 이렇게 레인 센서가 들어오고요. 위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동일하게 네, 잘 안 보이시죠? 가까이 당겨 드릴게요. 이 위에 보이는 네, 이 위에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바로 레인이에요. 그래서 레인 센서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차선 이탈까지 방지를 해주는 안전장치까지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 12년식부터입니다. 확실히 안전장치에 대한 이 옵션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 머리 뒤까지 열리는 이 인슬라이드 방식의 이 선루프 때문에 정말 고질병도 없고요. 그리고 확실히 열리고 닫힐 때 잡소리도 없이 정말 고질병 없고 완벽한 컨디션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선루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여주시면은 지금 ECM 룸미러,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큼지막한 디스플레이, 네,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지선까지 깔끔하게, 그리고 핸들하고 연동이 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앞 뒤, 네, 전후방 센서도 이렇게 디지털로 표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270도의 이렇게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쪽에 즐겨찾기 버튼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듀얼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에 네, 통풍 시트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동 킬 때부터 지금 에어컨은 켜놓은 상태인데 지금 냄새 하나 없이, 그리고 냉매 상태까지 지금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기어 노브,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 버튼, 그리고 이 카메라 버튼과 그리고 이 파킹 어시스트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 아이 드라이브 시스템까지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소음도 진동도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옵션도 완벽합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봐 드렸는데 이제 제가 넘어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도어보다 더 긴 뒷도어를 가지고 있는 롱바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진짜 네, 정대리도 거의 누워도 될 정도로 이 정도 해야 다요, 무릎이. 진짜 엄청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허리 받침까지도 이렇게 따로 움직입니다. 확실히 이 부분도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동 상태까지도 완벽해요. 네, 뒷자리까지 전동 시트 상태 지금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뒷자리 전동 시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메모리 시트도 네, 뒷자리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모니터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뒷자리 승객을 위한 AV 시스템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따로따로 원하시는 모양들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 원터치로 네, 이 커튼과 창문을 같이 내릴 수도 있고 네, 블라인드만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이 프라이버시를, 네, 정대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이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뒷자리까지도 독립식의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뒷자리까지도 열선 3단에 통풍 시트 3단까지, 네, 이 차량 정말 없는 게 없죠. 빠진 거 없이 완벽한 옵션들. 공인연비 13.5km의 연비까지 잡고 있는 이 7시리즈 차량, 제가 이제 시운전 한번 하러 가시죠.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BMW의 디젤 엔진들 워낙에 출력도 좋고 거기에 연비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가속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살짝 밟아보겠습니다.
출력 쪽에서 밀고 나가는 이 토크감 하나만큼은 충분해요. 정말 좋은 연비까지. 근데 그 연비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디젤 엔진만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볼 건데요. 살짝 속도를 내다가 이제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네, 대형 세단답게 살짝 밟다가 모든 부분 지금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이 차량 내려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확실히 6기통의 3000cc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정말 파워풀하면서도 연비까지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이 7시리즈 차량, 이제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7시리즈만의 그 수많은 옵션들, 거기에 정말 플래그십한 이 승차감까지 모두 다 갖고 있으면서도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서 볼 수 없었던 연비, 네, 두 자릿수 이상의 13.5km라는 놀라운 연비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실주행하시면은 더 잘 나오기로 유명한 브랜드 바로 BMW입니다. 제차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2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8천km 달린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730 롱바디 디젤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요차 업대 판매 금액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1억이 훌쩍 넘었던 요 차량에 저희 요차 업대 판매 금액은 2,399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급 대비해서도 확실히 저렴한 금액대에 정말 많은 안전장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7시리즈 차량 중에서도 최고의 차량 오늘 이렇게 뽑아와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온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